네, 광활하네요. 웅장하고요. 뛰어내려요. 코비가 코스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어디죠? 여기 화랑이 언덕이라고. 네. 캠핑클럽 아시나요? 네. 거기 왔습니다. 효리 누나. 효리 누나 보러 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JTBC 캠핑클럽에 나왔던 곳인데요. 화랑이 언덕에 정말 멀어요. 경주 시내에서 한 시간.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국의 스위스를 보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경주에 이런 이국적인 곳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까지 저는 많은 것을 충족받고 왔습니다. 저희는 시간대를 너무 늦게 와도 된다고 가정하고 저희 코스를 저희는 노을이지 처음 4시나 5시쯤 오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치가 진짜 대단해요. 진짜 근데 여기는 정말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 오시면 예쁜 사진을 많이 남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삼각대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키링 포인트는 그 효리 누나가 앉았던 사진 찍었던 곳이죠. 그래서 완전히 위에서 보면은 이 앞에 산 밑에 있는 마을들과 노랗게 변한 것들이 보이는데 엄청 좋고. 근데 여기 굉장히 위험하네요. 사실 엄청 조심하세요. 당연히 떨어져서 너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근데 하여튼 여기는 뭔가 하시려면 다 준비해 오셔야 돼요. 자기가 즐길 거를 가져가지 않는다. 심심할 수 있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 포인트는 우리 사진 찍어주는 거 서로 좋아하는 치킨한 것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여기는 천국이에요. 그쵸? 그리고 여기 앞에 입구 쪽에 계시면 먹기도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첫 번째 코스는 화랑이 언덕이었고 저희는 바로 저녁을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 텐동집을 갔어요. 경주에 텐동집이라고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게 좁았거든요. 근데 그 범위가 정말 넓었어요. 범위가 커지는 것 같아요. 텐동집을 갔는데 첫 번째 여기 아시겠지만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골목 아니에요? 맞아요. 간판이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 검색해서 안 가면 사실 그냥 지나칠 정도. 이름이 저희는 찾아봤어요. 여기를 당장 오늘 라세도 엄청 오래 기다렸다 라는 피드가 있어서 되게 긴장했었는데 생각보다 앞에 다스팀부터 금방 들어갈 수 있었어요. 빨리 빠지더라고요. 여기가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정확하게 15분 기다렸어요. 그 정도밖에 안 기다리니까 앞에 조금 있다고 해도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음식 맛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튀김이 조금 짭니다. 저는 튀김이든 전이든 달걀가루에 케첩을 먹고 전도 간장 찍어 먹고 다 그런 스타일. 근데 튀김인데 간장을 한 번도 안 찍어 먹어도 될 정도로 짭조름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구성이 좀 비슷해서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메뉴판에 제가 그 대리 명단을 쓸 때 사람들이 콜라 사이다를 무조건 적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마지막에 알았어요. 조금 느끼해서 마지막에 탄산을 먹지 않으면 그게 그 느낌을 좀 많이 났습니다. 장국도 주시니까 계속 이렇게 장국도 짜요. 아 맞아, 딱 조금 있어요. 맞아. 여기 전체적으로 약간 짜니까 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짠 거를 약간 좀 별로 허려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찾는 것 같아요. 다음은 카페 양지라고 봤습니다. 양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났어요. 좀 자연스럽진 않죠. 그렇게 꾸미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도 옛날 느낌이 확 납니다. 특히 유유가 시킨 게 쌍화탕을 앞에다 놓으니까 보면 다음 느낌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여기는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 꿀팁이 쌍화탕을 시키면 무조건 아메리카노 시켜야 돼요. 아메리카노 고소한 원두를 쓰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화가 돼갖고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아메리카노가 더 맛있어.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쌍화탕, 아메리카노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켜야 아마 만족하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사진 찍기 좋은 곳은 창가 쪽에 좀 있거든요. 거기 이제 밖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그걸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코비가 코스 마지막 코스는 첨성대에 왔습니다.
여기 오시면은 정말 정말 넓은 정원에 예쁜 첨성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간 곳은 첨성대 야경을 즐기러 갔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넓은 대지를 걸어다니면서 산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좋았고 사람들이 정말 많죠. 저는 많아도 별로 많다고 못 느끼는 게 여기가 워낙 넓어서 진짜 넓어서 사람이 많아도 별로 많은 것처럼 저는 안 느껴졌어요. 첨성대는 뭐 역사책에서 보는 첨성대 그대로 있다. 경주의 방을 약간 돌면서 돌아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아. 돌아다니면서 산책하면 굉장히 좋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포비가의 경주 여행 코스였고요. 네. 저희 앞선 경주 토박이 코스와 포비가 코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코스가 더 나을지 궁금하네요. 제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네. 열심히 찾아다녔거든요. 네. 또 이것도 또 많이 봐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여행, 더 재미있는 여행,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다른 곳에 계신 토박이 분들 계시면 저희를 초청해 주시면 저희가 토박이 분의 코스를 또 같이 아니면 저희가 다니면서 직접 다닐 수도 있어요. 느껴보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는 갈 의향이 있습니다.